Hey, what's up? 안녕하세요. San Francisco에서 과추배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할로윈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새끼들이 그 액체 괴물 슬라임 만드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할로윈 슬라임 키트 샀어요. 이렇게 이쁘게 슬라임이 만드는 거예요. So, 이걸로 한번 오늘 슬라임 만들어 볼게요. Let's go! 먼저 상자 뜯어줄게요. 아니, 씨. 하! 상자를 뜯으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초록색 글루예요. 그리고 보라색도 있어요. 그리고 풀 두 개랑 매직컬 리퀴드란 게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넣고 섞어주면 끈적끈적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And 반짝이도 있어요. 반짝이. 이 반짝이는 할로윈 색깔처럼 금색, 검정색, 그리고 펌킨 색깔 다 있어요. So 다들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 이 할로윈 슬라임 키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 설명서 보고 만들어 볼게요. First, 이 보라색을 다 부어주고 주황색을 조금 넣어주고 왜 이리 어렵냐? 니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컵에다가 할게요. So first, 이거를 다 부어준대요. 이렇게 다 넣어줘서 이제 이건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조금만 넣어주고 끝인가? 그리고 검정색 반짝이도 넣어줄게요. 지금은 이래요. 여기다가 검정색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매직컬 리퀴드를 넣어줘야 돼요. 아마 이게 딱딱하게 해주는 그거 같아요. 이거. So 이거 다 뜯었어. 우후. 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섞어주면 돼요. 한번 숟가락으로 섞어볼게요. 얘들아, 밥 먹자. Good. 언제까지 섞어줘야 되냐? 잘 안 되는데? 이유 칼국수냐 무슨? 손에서 안 떨어져요. 님들 망했어요. 그래도 이쁘긴 하네요. 짜장면 먹을 사람 여기 붙어라. 여튼 오늘 이랬어. 슬라임 만들어 봤는데 오! 슬라임 만들어 봤는데 조금 손에 계속 붙었어. 제가 새로 다시 만들어 보고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So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과추비였습니다. 안녕. 아 이걸로 못하겠다 씨. 이거 심심하니까 애새끼들한테 던지고 올게요. Disgusting. Man, what is that? Fuck you!